긴 털을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은 게 바로 부처님의 지금 우리 불상에 보면 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취행복도량 대구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교의 만자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찰에 보면 이 불자, 이 만자를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대부분 다 저 도대체 만자는 왜 저래서 저렇게 사용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자의 기원부터 해서 왜 우리 불교에서 이 만자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만자의 기원은 우리 불교만의 문양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힌두교도 이 만자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자이나교도 이 만자를 사용하고 우리 불교만 이 만자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를 비롯해서 많은 인도에 있는 종교들이 이 만자를 사용을 합니다. 대신에 그 만자 안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는다든지 밑에 손바닥 모양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거 자이나교죠. 그리고 힌두교는 이 만자에다가 점을 4개를 이렇게 찍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상징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의 경우에는 만자 혹은 만이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뭐라고 읽는가 하면 바로 스바스티카 혹은 슈리비치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행복한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만자가 뜻하는 게 바로 행복한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대 독일 문자인 하켄크로이즈, 하켄크로이즈는 뭔가 하면 바로 갈고리 모양의 십자를 뜻하는 겁니다. 하켄크로이즈라고 하고, 그리고 영어로 이게 번역이 되면 후크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후크, 왜 갈고리 있지 않습니까? 갈고리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 갈고리 모양이 이렇게 십자로 얽혀져 있다 해서 후크드 크로스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의원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양은 같습니다. 이러한 모양이 생겨난 데는 바로 그 기원을 찾는데 어디서 찾느냐 하면 바로 BC 2000년에서 1500년 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해서 2000년 같으면 지금 2000년이죠. 약 4000년 전에 아리아인들 아시죠? 인더스 문명을 파괴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이 아리아인들이 인도를 지배를 하죠. 그래서 이 아리아인들이 인더스 문명을 파괴함으로써 드라비다족을 전부 다 노예로 삼고 이러한 그러할 당시입니다. 그게 바로 기원전 20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해서 약 한 4000년 전에서 3500년 전경이 되겠습니다. 이 아리아인들이 사용했던 그러한 문양이 바로 이러한 갈고리 모양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뿐만이 아니라 이 아리아인들은 유럽도 이렇게 정복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독일이라든지 이러한 나라에서도 바로 이러한 모양을 문양을 사용하지 않았나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각 지역마다 각기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똑같은 건 하나 있습니다. 이 갈고리 모양 만자가 의미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회오리치는 듯한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독일에서 태초에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회오리치는 듯한 음양, 그것을 표시하듯이 그 이전부터 도교의 음양도 사실은 이 갈고리 모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바로 뭔가 이렇게 회오리치는 듯한 그러한 모양이죠.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은하계도 보면 이렇게 갈고리 모양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양이 바로 이 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각 나라마다 그 해석하는 차이나 이런 것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것은 이 만자가 표시하는 것은 역동적으로 회오리치는 모양이다 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회오리치는 모양을 표시한 유사한 모든 형태를 바로
스바스티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만자의 다양한 표기들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그 이스라엘 별 안에도 이 만자가 들어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만자가 이렇게 보이죠. 이러한 형태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자의 유래에 대해서는 아리아인들이 약 4천년 전에 먼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아리아인들이 인도만이 아니라 유럽 지역도 정복을 했기 때문에 독일의 그 문자에도 보면 이 만자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인도 지방, 그리고 이 인도에서 또 발전돼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이 역동치는 뭔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듯한 이러한 형상이 바로 이 만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불교에서는 그러면 왜 만자를 사용하느냐? 아리아인들이 이 힌두교를 만든다라고 제가 지지난번 시간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아리아인들은 BC 2000년 전에서 BC 1500년 전에 이 인도를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 3대 문명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리고 인더스 문명 그리고 황하 문명, 이렇게 세계 3대 문명이 있죠. 그 중에서 인더스 문명을 완전히 파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인도의 서쪽 지방에 있던 이 인더스 문명이 아리아인들이 침범하면서 이 동쪽의 겐지스 문명으로 다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더스 문명이 파괴되면서 이 아리아인들이 들어오면서 아리아인들이 사용하던 그러한 문양을 바로 인도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인더스 아리아인들이 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인더스 문명의 주인인 드라비다족을 전부 다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노예로 만들고 노예의 정당성을 가하기 위해서 뭐를 만드는가 하면 카스트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카스트 제도는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4천년 전에 인도의 지금 카스트가 4천년 전에 만들어졌고 4천년 동안 지금 이 카스트 제도가 유지되어져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느냐? 어차피 종의 자식은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카스트 제도입니다. 이것을 만든 게 바로 아리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카스트, 그냥 이렇게 야 종의 자식이니까 종으로 살아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종교를 입혔는 게 뭐냐? 바로 아리아인들에 의해서 바로 힌두교가 바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라는 것을 바로 주장을 하는 거죠. 아, 참 아리아인들 참 똑똑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노예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카스트 제도를 만들고 그 카스트 제도를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다 약간의 종교색을 입혀서 만든 게 바로 힌두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의 주된 사상은 뭔가 하면 바로 윤회 사상입니다. 이 윤회 사상을 접목을 하되 종의 자식은 태어나도 또 종으로 태어나고, 예? 브라만은 죽어서도 또 브라만으로 태어난다. 그게 바로 핵심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불교는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왜? 부처님께서 카스트 제도를 그렇게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경전에. 나는 브라만도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고, 비록 수더라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그래서 이 카스트라는 것은 사람이 어떠한 태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카스트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우리 불교의 부처님께서 주장하신 카스트 제도를 거부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 당시로서는 아주 그냥 혁명가, 정치적인 사상가, 그리고 철학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부처님께서 뭐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당시 사회의 변혁을 이끈 혁명가였고 뛰어난 정치가이자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에 보면 이 비슈누라는 신이 있습니다. 비슈누 신과 크리슈나라는 신이 있는데 거기에 가슴에서 이렇게 털이 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말려서 만자 모양의 형태로 되어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스바스티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 불자님들도 잘 모르시는 게 있죠. 우리 왜 부처님 여기에 미간 위에 이마에 보면 점같이 볼록하게 태어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부처님이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부처님이 탄생기인 대정기경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부처님이 다른 어떠한 형상, 일반인들과 다른 형상에 보면 32종호라 그러죠. 거기 보면 이 이마에 긴 털이 나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슈나나 비슈나나 똑같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설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긴 털을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은 게 바로 부처님의 지금 우리 불상에 보면 점이 되겠습니다. 그 절대 점 아닙니다. 부처님의 32호상에 보면 긴 털이 나 있는데 그것이 말려서 딱 이렇게 붙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미간에 있는 털과 같이 이 비슈나나 그리고 크리슈나라는 이 힌두교의 신은 가슴에 털이 났기 때문에 이것이 말려져 가지고 있는데 그 형상이 바로 십자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만자, 갈고리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슴에도 이 만자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힌두교의 경우에서 보면 부처님은 어차피 힌두교 안에 비슈누의 한 명을 하고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비슈누는 가슴에 털이 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만자가 새겨져 있다. 가슴에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불상이나 중국 불상이나 이래 보면 가슴에 이렇게 지금 이 사진에 나오죠. 가슴에 이렇게 만자가 새겨진 부처님 형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불교가 힌두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처님 이마에 난 털은 바로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털로 알고 있는 점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로 표현이 되고 가슴에 있는 이 십자 모양은 힌두교의 비슈누나 그리고 크리슈나의 신의 가슴에 긴 털이 났는데 그게 말려서 십자 모양이 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만자를 이 불교의 상징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힌두교에서 온 유래가 된 게 바로 이 만자입니다. 특히 아리아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참 우리 불교라고 보면 아쉬운 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불교가 부처님께서 그렇게 깨달음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피시고자 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아직 불교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힌두교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만자의 일반적인 형태는 우리가 쓰는 불교에서 쓰는 이러한 만자 형태도 있지만 그것을 보고 바로 좌만자라 그럽니다. 갈고리가 왼쪽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좌만자라 그러고 그리고 독일 나치가 썼던 거꾸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것은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우만자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왼쪽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건 나치가 썼던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만자든 간에 표기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옛날 문화재 보면 만자가 지금 현재 우리 좌측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가 쓰는 이런 만자가 아닌 독일 나치가 썼던 히틀러가 사용했던 그 우만자도 문화재들 중에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자로는 언제부터 이게 만자로 되느냐 그 전까지만 해도 인도에서는 스바스티카라고 하다가 언제부터 이게 만자로 한자에서 만자로 바뀌어졌느냐 하면 이 만자는 이제 인도로부터 해서 불경이 중국으로 전해집니다. 이 경전이 정해질 때 바로 후진시대의 구마라접 유명하죠. 금강경도 번역하고 많은 번역을 중국인들보다 더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구마라접과 또 당나라의 현장은 이 만자를 덕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덕으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구마라접은 덕으로 번역을 했지만 북위시대에 와서
보리 류지라는 사람이 만으로, 일만 만으로 번역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만 덕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만 가지의 덕이 바로 이 갈고리 형상 안에 들어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 스바스티카로 불려졌지만 중국에 와서 이제 부기 시대에 와서 그 전까지 구마라접도 덕으로 번역을 했고 현장 스님도 덕으로 이 만자를 번역을 했지만 부기 시대에 와서 보리류지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자로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했고 이후 척천무 시대에 모든 글자 이거를 이제 덕으로 읽지 마라 무조건 만자로 읽으라라고 정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척천무는 이 만자를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길상만덕이라고 했습니다. 길상만덕은 뭔가 하면 모든 복과 덕이 가득 차다. 예? 만복이 가득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우리 일만만자 있죠. 약자로는 그냥 이렇게 적죠. 이것이 바로 갈고리 모양의 만자를 간략화 시켰는 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일만만자입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중국에 와서는 일만만자로 바뀌어졌다. 그리고 만만자로도 바뀌어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자라고 불리는 스와스티카는 불교의 상징물이기도 하지만 불교만의 상징이 아니라 힌두교, 자이나교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힌두교도는 또 이 만자만 이렇게 자기들 기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옴자도 바로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 하는 것은 바로 우주의 소리라고 합니다. 우주에서 우주의 신령스러운 소리 그것을 옴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우리 할 때 많이들 하죠. 모든 경전에 보면 옴 많이 반명, 옴 지림 뭐 이렇게 해서 옴은 앞에 붙이는 우주의 신령스러운 소리 모든 신들이 다 이렇게 들리는 소리 이러한 것들로 이제 힌두교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문이 옴이 바로 티벳으로 건너가서 주문으로 바뀌어지면서 항상 옴자가 붙죠. 그런 게 이제 또 대승불교로 와서 우리 한국에도 모든 주문들의 옴자가 붙죠. 참 이런 거 보면 아이러니컬합니다. 정말 진짜 이게 우리가 불교가 정말 힌두교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부처님이 태어나신 것도 인도고 자라신 것도 인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힌두교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구나. 그러면 이 주문은 과연 효력이 있을까? 진짜 nobody knows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문의 형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러한 주문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맞는 것이고 이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맞지만이까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이 바깥의 모든 형상을 바꿀 수가 있다 라고 하셨고 원효스님께서 하신 일체 유심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조작에 의해서 바깥 세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지혈조자입니다. 내 마음이 바깥 세상을 짓기 때문에 내가 옴이라는 것을 비록 힌두교에서 왔지만 이러한 주문을 내가 믿으면 정말 바뀌어지는 것이고 난 그거 안 믿어 그러면 안 믿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에 달려져가 있다. Everything is up to you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유래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찌마니카에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어서 외부의 형상이나 형색이나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했고 십지보살인 원효스님께서도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말 때문에 우리가 만자를 정말 복상길덕이다 라든지 아니면 주문을 외우면 정말 진짜 내 몸을 보호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정말 이루어질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자가 우리 불교도들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불교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만자를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죠. 특히 우리 대한불교조계 중에서는
만자 대신에 삼법인으로 전부 다 바꾸었습니다. 아주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모처럼 우리 조계종이 정말 이 만자의 역사를 알고 만자에서 이 삼법인으로 바꾼 것은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만자에 대해서 이제 총괄적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만자는 힌두교의 기호입니다. 아리안족이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리안족이 드라비다족을 노예로 만들고 노예로 만든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카스트 제도를 만들고 카스트 제도 위에다가 그것을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종교색을 입히는 것이 바로 힌두교라고 했습니다. 언제? 기원전 40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 만자는 우리 불교 것이 아니라 힌두교의 기호이고 그래서 우리 불교도 따라서 이 만자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돌로 히틀러도 이 만자를 사용했죠. 그래서 인종주의 차별자들이 무분별하게 이 만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이 만자를 절로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자는 그 복덕이라 그래서 복과 길상, 행운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도의 많은 집에 가보면 벽에다가 이렇게 만자를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히틀러가 사용했던 우만자나 좌만자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만자로 쓰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인도 집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굳이 아시아권만이 아니라 유럽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왜냐? 아리아인들이 유럽도 정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하게 이러한 유럽을 통해서 이 아시아, 인도 다양한 나라에서 이러한 만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EU 국가에서 이 만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려고도 했었죠. 그래서 이 만자는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단 하나 글자로서 가장 파워 있는 글자가 바로 표기가 바로 이 만자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러버라는 단어라고 제가 지난번에 그 책에서 봤습니다. 사랑 참 추상적이지만 누구나가 좋아하는 단어죠. 그렇지만 글자이면서 기호로 표기되는 최고의 많이 사용하는 글자는 바로 이 1만 만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왜 절에서 우리 이 만자 기호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유래와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